모두의 토크 11화 전기차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서 전기차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을 모셨습니다. 뒤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뭐야? 인생이 바뀌진 않았는데. 아, 인생 안 바뀌었어? 아, 바뀌었어요. 소개. 네, 안녕하세요. 대깨 형과였다가 형빠가 된 서유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EV6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분 또 끌려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죠? 아, 오늘은 이제 현빠 포지션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현빠예요 오늘? 저는 원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서. 아, 그래요? 저는 시켜만 주면. 아, 그러면 제 뒤에 앉아 계신 정수님. 아, 저는 이제 테슬라를 3대 타보고 아, 이건 제 길이 아니다. 폐쇄를 전환해서 지금 현재 아이오닉스를 구매해서 타고 있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아니 좀 문제가 있다. 세 대씩이나 타고서야 알았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아, 첫 전기차가 네, 코나 EV. 아, 근데 코나 EV로 입문을 해서 그 사이에 테슬라를 세 대나 거친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 정상은 아니네, 이분들. 아, 약간 입당 탈당을 밥 먹듯이 하시는 네, 분이나. 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소개해 주세요. 아니요, 일편단심 테슬라를 타고 있는 네, 이철민이라고. 네, 악성 테슬라입니다. 악성 테슬라예요. 모델 S 플레드, 모델 Y. 네, 오늘은 어떤 역할이십니까? 현빠들 나온다길래. 현빠가 어디서 지금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냐. 아, 오늘 아주 그냥 해보자 오늘 한번. 아. 전투력을 다 올릴 겸 네. 전기차 중에 현기차를 선택한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1억 이상 차를 살 돈이 없고요. 아, 여기 쌍용 있잖아요. 제가 쌍용이 첫 차여가지고 무쏘여가지고 아, 예. 아, 쌍용 방향으로 오줌도 안 됩니다. 아, 쌍용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네, 실례했습니다. 네, 테슬라를 정리를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찰나에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BMW i4도 살 수가 있고 네. 뭐 현대 차들도 다 살 수가 있고 하는데 그죠, 그죠. 이제 i4나 iX3를 못 쓰단 이유가 네. 배터리는 큰데 이제 그 400볼트다 보니까 네. 고속도로에서 충전 속도가 이제 너무 안 나와서 아, 또 전기차를 타시면서도 네. 또 장거리 주행이 좀 있나 봐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대에서 유일하게 800볼트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서 뭐 이피트도 있고 요새 고속도로에 많이 생기는 뭐 일렉미크나 뭐 채비 스테이션 이런 데서 다 한 15분, 20분만 충전을 하면 거의 80% 가까이 채우고 움직일 맞아요.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매력적이어서 이제 현대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어때요? 혹시 800볼트까지 필요한가? 아, 근데 테슬라 이제 어댑터로 충전하면 이제 늙어 죽죠, 충전소에서. 아, 근데 그러면 우리 유차님 영앤리치예요, 사실. 왜 영앤리치야? 뭐... 메일에 이렇게 써주셨어.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래봐도 모든 차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아, 24살인데. 인정이지. 저는 24살에 모닝 타고 다녔습니다. 표정 안 좋네요, 유차님. 유차님은 왜 현대차를 선택하신 거예요? X3 타다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차로 입문하게 됐는데 테슬라 모델 3를 샀거든요. FSD를 믿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전손이 나가지고 아이고 수리 기간이 3달 걸리고 수리비가 3천만 원 나온다 그러길래 아 이럴 거면 이제 새 차를 사는 게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제 선택지가 이제 아이오닉 5, EV6, 이제 폴스타 2 이런 거였는데 EV6가 되게 디자인도 예쁘게 잘 뽑혀가지고 EV6로 출고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EV6로 샀더니 만족도가 100%. 와. 프렁크 있어요? 프렁크? 프렁크가 있긴 한데 4륜이어가지고 프렁크가 좀 작아요. 저 또 테슬람 저것도 네. 자랑한다. 프렁크 자랑한다. 아, 나 테슬람들이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저렇게 막 프렁크를 얘기한다? 막 얘기하는 거 결국에 자기도 안 쓴다? 그거 들켰네. 그래서 사실 옛날에 진짜 네. 대게 현가였어. 왜 현가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인싸케이 구독해요? 옛날에 현가였던 이유는 뭐예요? 커뮤니티나 이런 여론에 되게 휘말렸던 것 같아요. 현대면 안 좋다 하면서 막 강성 노조 이러면서 아, 현대차 발로 조립하고 이런 문제나 아니면 현대차 뭐 급발진 이런 문제 하면서 아는 게 잘 없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나 여론만 보면서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현대차 뭐 의장도 하면서 거기서 조립도 한번 한 달 해보고 아 진짜요? 네. 제 친구도 이제 현대자동차 제조업 다니고 있어가지고 엔진부에서 자주 보고 듣고 기사들이나 찾아보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러면 테슬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때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진짜요? 가운데 계신 현빠님이 현대차를 왜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인터넷에 보면은 무조건 전기차가 맞다 틀리다 뭐 테슬라가 맞다 틀리다 현대기아차가 맞다 틀리다 약간 좀 yes or no로 우리나라는 뭔가 좀 항상 딱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방금 뭐 정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차라는 게 특정 누군가한테는 800V가 중요한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여기 테슬라 말처럼 400볼트로도 충분한 사람도 있는 거고, 현대 기아차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가장 두루두루 잘 맞는 상품성들을 고루고루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회사 차도 G80 EV를 선택하게 됐고, 어머니 차량도 GV60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뭐 다양한 성능 옵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솔직히 현대차가 굉장히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V2L이라는 기술인데 아. 네, 사실 나는 지금 현대차 전기차를 3년 가까이 타면서 그 네.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네네네. 어떻게 말하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거를 좀 많이 넣어줘서 괜히 상품성은 좀 부풀린 게 아닌가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네. V2L에 한정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V2L 쓰신 적 있어요? 네, 좀 전 자주 씁니다. 어떻게 써요? 어디에 써요? 저 일단은 제 노트북이 차에 12V로 충전이 안 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220V로 충전하면서 일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 아, 차 안에서 고용량 네. 노트북을 네. 충전을 할 때? 네. 혹시 사용하세요? 네, 저도 이제 실내 안에서 드론 네. 같은 거 배터리 충전하거나 220V로 아, 드론 배터리 충전. 똑같이 노트북이나 네. 커피포트나 이런 것도 네. 쓰거든요. 커피요? 캠핑이라던가 아니면 다닐 때 아 캠핑도 좀 다니세요? 네 이렇게 뭔가 좀 캠핑을 다니신다거나 좀 뭐 차량 안에서 업무를 보신다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또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감독님이나 저처럼 아 저걸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되지? 물론 좋은 기술이라는 거 알아 어려운 거라는 것도 알지만 저희처럼 또 안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현대는 이 V2L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그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저 BMW 메뉴 보면서 생각나는데 차려놓은 건 되게 많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 이건 지렸다. 야 이건 지렸다.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오 이건 지렸다. 이제 테슬라를 타다 보니까 이제 되게 뭐랄까 애플처럼 제가 생각하는 거에 그 있는 게 이제 좀 약간 익숙해졌는데 뭐 너무 차려놓은 게 많으면 좋긴 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또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예시를 BMW로 들면 안 되는 게 BMW의 UI는 잘못된 게 맞아요. 아 근데 네. 저도 테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테슬람이라고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휴, 다 아는 거 사실. 아 저 요즘 잘 안 봐가지고. 아, 그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TA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옵션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옵션을 바뀔 때마다 그 추가해주고 빼주고 그런 게 가능한데 현대는 사실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는 한번 하드웨어가 확정되면 그걸로 인포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인포에 막 드라마틱한 기능 추가 이런 건 없긴 해요. 근데 테슬라는 아무리 업데이트 해줘도 승차감이 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 구 모델 3나 Y는 아 차를 바꾸면 돼요. 플레드 승차감 좋습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이제 뭐 모델 S 타고 승차감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에 타던 차가 모델 3Y를 타고 다녀서 그래요? 그거 맞긴 해요. 사실 예전에는 내연기관만 계속 타셨던 분들인데 전기차로 오니까 어떤 점이 가장 그래도 좋아요? 저는 이제 생활 패턴이 회사 집인이고 회사에도 이제 그 충전소가 있고 집에도 네. 충전소가 있다 보니까 충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게 제일 좋고. 이거 유찬님. 저는 전기차 사는 이유는 사실 그 동급 대비해서 출력이라던가 아니면 정숙성 그리고 부드러운 가속감 이런 거를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웃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내연기관에서 그 돈의 값어치만큼 살 수 있는 차가 없으니까 5,000만 원, 6,000만 원대 정숙성과 출력이 돈값을 하는 거다. 정숙님은? 주유소에 안 가도 된다는 그 사실 자체 데일리카를 그 다음에 1년에 3만 킬로, 35,000 킬로 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시액 정도나 갈고 네. 진짜 타고만 다녀도 되니까 네. 그냥 차를 관리할 때 쓸 신경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장점인 것 같고 목적지에 이동을 했을 때 뭐 애매한 대기 시간이 있다거나 뭐 식당을 대기한다던가 내연기관 차 탈 때는 뭐 시동을 걸어놓기도 좀 애매하고 또 공회전을 좀 시키기도 좀 애매하고 또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 이건 그냥 편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차에서 휴식을 좀 취하거나 뭐 업무를 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공간이 약간 어디든 따라다닌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그게 진짜 라이프 스타일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전기차는 조용합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7시리즈 내연기관이었다라고 치면 아무리 7시리즈였어도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폭발 행정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조용하겠죠? 엔진이 들어간 자리가 고요해진다라는 사실을 자동차 회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이 방음과 소음을 더 컨트롤하는 거예요. 타이어의 로드 노이즈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외부의 도로의 사운드가 이제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어지간한 전기차 타이어들은 다 그 저소음 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저소음 타이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타이어에서부터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로 인해서 이 차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전기차들은 진짜 이제 어떤 차를 타든 기본적으로 다 굉장히 이 고요함을 느낄 수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차 안에 타 있으면서 귀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노이즈들을 들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 옛날에 엔진 내연기관 차에서 느꼈던 그 차쟁이들이 좋아하는 그 엔진의 그 질감과 변속 충격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기차가 충격을 못 시켜줄 텐데 그 재미 면에서는 아이오닉5N 같은 경우에 전기차임에도 이런 재미를 줄 수 있어라는 가능성 정도는 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능성을 보여줄 차량들이 줄줄이 또 출시되기를 하고 있어요. 포르쉐에서도 박스터 EV가 나오고 전기차지만 좀 소형화해서 재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전기 스포츠카들이 이제 줄줄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철민님도 911이 있고 모델 S 플레드 있잖아. 네. 그 두 개의 재미만 평가하자면 어때요? 한 번씩 그 내연기관 차를 타면 그 진동이라든지 소리를 느끼면 편안해요. 좋고. 911을 타면? 네. 그 우한 소리가 되게 좋고 편안하고. 그럼 정수님은 충전 괜찮아요? 네, 저는 주유소에 들어가는 빈도가 줄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좋고 보통 주유소는 또 밤늦게 안 하잖아요. 제가 장거리를 다니면 보통 밤늦게 다니는데 이게 뭐 새벽 2시에 출발을 한다 근데 충전기는 밤늦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주유소보다 전 이용하기도 편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 중에는 어차피 집이나 회사 또는 다른 스팟들에서 완속 충전들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차가 서 있는 시간에 충전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름차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 갔을 때도 인프라가 서울 수도권만큼 잘 돼 있나요? 저 오히려 지방에도 좋습니다. 강남에 충전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맞아. 강남에 급속 충전이 되게 귀해요. 근데 지방은 오히려 뭐 읍사무소 마당에 두 개 뭐 어디 뭐 시청에 막 여덟 개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근데 차는 오히려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갔을 때 충전 문제가 훨씬 덜해요. 그리고 24시간 개방돼 있고? 네, 보통 다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럼 윤 대표도 전기차 가지고 지방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네. 그래도 가장 내가 좀 불편했던 점은 어떤 점이야? 저는 불편함을 못 느끼고 계속 전기차를 타고 있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GV60을 타시잖아요. 키로수가 한 3만 키로 정도 되셨어요. 네. 지금까지 어머니가 급속 충전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 충전하고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에서 또 물려놓고 저희 동생네 집에 가면 또 동생네 집에다 물려놓고 항상 그냥 완속 충전을 어딜 가든 물려놓을 수 있는 환경에 계시다 보니까 급속 충전이라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모델 Y 타시는데 네. 어머님도 테슬라세요? 아니요, 테슬라는 아니고 테슬라의 어머니시죠. 테슬라의 어머니? 야, 저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모델 Y를 타고 다니시는데 완속이 대부분이고 급속은 무조건 슈퍼차저. 이거 설명하기 힘드니까 무조건 슈퍼차저로 충전하셔라. 만약에 지방 갈 일 있으시면. 그래서 저 근데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테슬라를 타다가 현대를 타봤더니 현대가 테슬라보다 좋은 게 딱 명확한 게 보이는 게 있나요? 네, 저는 딱 세 가지라고 보는데 네. 카플레이가 된다는 점. 첫째, 핸드폰 내비를 쉽게 쓸 수 있다. 팀앱을. 테슬라 한번 듣고 있죠? 아, 예, 듣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승차감. 아, 승차감. 승차감. Y 정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S 이상의 돈을 지출할 수 있으면 좋겠죠, 승차감이. 1억 네. 원더로 봤을 때 승차감이 확실히 더 대중적이다. 이동 수단으로 쓰기에 더 적합하다. 세 번째 이제 그 고속도로 충전. EPDP 어댑터 문제. 800V 충전. 네. 그걸 떠나서 이제 테슬라 탈 때 슈퍼차저만 거의 썼거든요. 네. 지금 당장 고속도로에서 해야 돼. 근데 그때 이 어댑터로 할 때 그 호환성 문제라던가 그 속도 문제가 계속 사실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어댑터 네. 안에서도 된다는 게 저는 생각보다 좀 장점이지 않나. 아,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건 두 가지 관점이긴 한데 테슬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차를 제어하는 방식 자체가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일단 핸들을 강하게 잡고 차선 변경 같은 것도 오토파일럿 중에 핸들만 움직여서 못하고 무조건 깜빡이를 키는 순간 일단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되고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를 쭉 간다라고 하면 500m 가다가 차선 변경하고 다시 걸고 또 500m 가다가 차선 변경하고 걸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열받죠. 진짜 이게 너무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운전자 중심이 아니고 차는 운전자는 무조건 실수를 할 것이다 라는 약간 생각을 하고 운전자한테 전혀 자유를 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계속 여기다 터지고 있는데 지금 아니요 할 말 많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아니요, 어두운 부분 지나가요. 아, 얘는 본인은 상관없어요. 아, 저 상관없어요? 어, 본인 상관없어요. 아, 어. 아, 그래요? 아까 하셨던 말씀이랑 약간 이제 모순이 있는데, 이동수단으로서의 이제 전기차의 장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맡기고 가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풀셀프 드라이빙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차선 변경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맡겨놓고 가는 편이에요. 그게 편하니까. 굳이 차선 변경에 이렇게 목매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변경할 때도 깜빡이 켜서 하는 거 의외로 빨리빨리 작동 잘해요. 그래서 이동수단이라면 굳이 사람이 개입하는 게 굳이 필요가 있나? 나중에 되면 펑카는 펑카대로 서킷에서 놀고 이동수단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아, 근데 요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애플하고 갤럭시를 놓고 비교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굳이 따지면 갤럭시는 한국 회사답게 현대기아스러워요. 야, 니네가 뭘 원할지 모르니까 다 열어줄게.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제공하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아, 미국 회사 아니랄까봐 딱 정말 애플스러워요. 야, 충전은 이걸로만 해. UI는 요걸로만 써. 뭘 자꾸 뭐 바탕화면에 뭘 자꾸 깔으려고 그래. 이대로만 써. 근데 장점이다 단점이다가 극명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극단적으로 공산주의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 이거 괜찮아요? 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선거철인데. 이게 만약에 테슬라가 한 10년 후에 뚜껑을 까봤어. 그랬더니 북한이었네? 정은이었어. 그러면 조지는 거지. 테슬라는 북한이다? 테슬라는 북한. 아니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난 10년 뒤에 까봤더니 애플이었네? 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어떤 좀 포텐셜을 발휘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포텐셜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 확실히 테슬라 모델 3 타다가 EV6로 바뀌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모바일 앱으로 좀 조작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휴대폰 앱으로 출차 지원 같은 거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이런 게 기아차는 안 돼가지고 무조건 키의 기능이 달려 있으니까 디지털 키가 있어도 차 키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이건 단점과, 또 충전 속도가 EV6는 100% 90% 60% 이거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충전 속도가. 근데 이제 테슬라는 그거 이제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EV6는 그게 안 돼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거 말고는 다 크게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유차님도 장거리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와 테슬라의 그 주행 보조 장치 요거에 대한 평가 좀 해주세요. 사실 테슬라 한국은 아직 FSD가 안 되잖아요. 네, 지금 EAP 기능만 풀려 있는데 사람들이 사실상 FSD 사는 이유는 미국 FSD가 이제 베타랑 이런 게 풀리니까 가격이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던데, 한국도 FSD가 이제 풀리면은 좀 가격이 비싸질 거야 미리 사두자 이런 식으로 사실 기능도 안 되는 FSD를 사다가 쓰는데, 테슬라는 FSD가 완성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 기존에서 편의성, 저 이제 모델 3를 탔다 보니까 앞에 계기판이 없는 것도 되게 좀 불편했고 진짜 EV6를 타면서 되게 테슬라에 없다가 있는 기능들이 생기니까 지금 너무 편해요. 어? 그런 게 뭐가 있어요? V2L 빼고 통풍 시트도 그렇고. 와, 통풍은 진짜 아, 이게 중요하구나. 하이랜드에서도 생긴다 그러긴 하는데 그런 거랑 EV6를 타다가 한번 사고 나가지고 모델 Y를 대차받아서 한번 타봤었는데 2주 동안 타면서 느낀 건데 승차감이 너무 딱딱해요. X3 M보다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전기차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부족한 부분 얘기하고 끝낼게요. 정수님 먼저. 뭐 일단은 그쵸, 한국을 일단 한정으로 예를 들면 충전 카드를 너무나도 많이 발급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뭐 사실 주유소 같은 경우야 신용카드 한 장 있으면 SK에서도 기름 넣을 수 있고 GS 가서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고, 무엇보다 금액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1700원에서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지 너 우리 카드 없으면 300원 받을 거 500원 받을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전기차는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알뜰하게 타려고 하면 맨날 새로운 충전기 앞에 가면 앱 깔아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있고 약간 개인정보 팔아서 할인받는 느낌? 맞아요. 막 이런 게 일단 전 지금 제일 한국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네. 일단 자기네 앱 설치해야만 뭐 가능하다, 뭐 그거에 따라서 또 금액적인 차등을 두고, 저는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봐요. 일단 1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기기값을 남겼잖아. 그러면 거기까지만 돈 벌고 말아야지. 나머지는 페어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그 충전 요금에서 얼마라도 좀 빼먹고 자기네들 안에서 그 계속 그 결제가 일어나게 하려고 그거를 이렇게 보조금 받아가지고 일궈놓은 인프라를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거는 공감하죠? 아, 잘 충전을 안 해봐서.
저는 항상 대차나 슈퍼차저만 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또 테슬라를 또 어필하네요. 아 근데 사실 오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다 전기차를 타고 있고 나름 또 전기차에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내용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느껴져.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 편으로는 정말 아직은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지금은 무조건 내연기관이다. 아직은 아니면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됐던 무조건 전기차는 아직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거 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아래 나가는 네. 메일로 다음 영상은 그분들을 모시고 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저 근데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차 살 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차 중에 조금 더 보태면 i4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폴스타도 있고요. 2.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왜 결국 걔네들은 버려졌나요? BMW i4, 볼보 XC40, 네. 아니면 폭스바겐 ID4, 네. 폴스타 2 이런 걸 봤었는데 디자인도 제일 예쁘고 EV6가 제일 낫다 생각해가지고 혹시 폭스바겐 ID4는 드럼 때문에 걸으신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